한 주 잘 보냈습니까? 아마 사람들의 생각은 내 보는 각도는 다 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긴 합니다. 조금 더 많이 샀으면 많이 당첨이 될 텐데 라고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고요. 아 이번에 저거 샀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또 가져보는 것은 다 비슷비슷한 것이죠. 네, 그 중에 조금 뭐 우리가 좀 특출난 사람들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 4차원이다 또는 뭐 또라이다 아 이런 표현도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 뭐 터졌다, 네, 본물이 나왔다, 치솟 논다, 샘이 뜻이 샘물이 나왔다, 뭐 그런 수가 있긴 있죠. 한 장만 더 샀으면 좋았을 텐데, 한 장만 더 사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매주 돈 들어가는 것이 만 원씩이라고 할 때는 52만 원이 들어가겠죠, 1년에. 근데 그 돈이 쏠쏠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운 건지 안 아까운 건지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거든요. 그래서 만 원씩 살 때가 조금 그럴 수가 있으니까 물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하는 거 있죠. 근데 가만 갈수록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그마저도 그렇습니다. 근데 저는 6개를 다 맞추기가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3개만 맞춰보자 하는 것이 제 지론이죠. 뭐 기술적으로도 분석을 해보고 꿈을 잘 꿨다 그러면 그걸 숫자로 좀 풀이해서 개입을 시켜보고 네, 당일날 8시 45분, 8시 50분에 네, 추첨할 때에 거기 장소 거기다 놓고 오늘 사주도 한번 좀 풀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안간에 네, 시중에 돌아다니는 네, 숫자를 한번 또 모아서 네, 그걸 조합을 해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몇 가지를 다시 또 조합을 하기도 하고 그럼 몇 종류가 몇 장이 되겠죠. 예. 그 배합 조합을 잘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자리라는 것이 뭐 있습니까? 6개를 다 조합하느니 3개만 조합하고 3개 나머지는 운으로 맡기자. 어차피 내가 3개 선택하는 고정수도 그것도 운인 것이고 또 나머지 3개를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운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나 나의 값어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3개만 내보자 하는 것이 선택수, 고정수 3개를 선택을 해서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보자 라고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. 네, 그 중에서 통계가 좀 더 정확하고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분석을 줘야 되죠. 분석을. 그래서 근래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네, 그 중에서도 많이 나온 거 당연히 당첨 확률이 더 높죠. 그 당첨 확률 나올 번호가.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많이 나왔던 번호는 지는 애잖아요. 지는 애. 지는 애는 뭡니까? 정권 말기에 권력 누수가 돼가지고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안 나올 확률이 떨어질 확률이 많이 나온 만큼 그리고 안 나온 숫자들 있죠. 지금까지 안 나온 번호들 이건 나올 때가 됐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언제 나오냐 이거야. 아따 지루하구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많은 번호를 기다리기가 애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는 애는 제껴놓고 나오지 않는 거는 기다리지 말고 그 중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도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거에서 3개만 찾아보자. 3개를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가까운 이 논리의 지론이거든요. 왜 3개일까요? 우리가 시드머니 창업자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뭔지를 못하지 않습니까?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보통 그러듯이 아따 분위기 깨끗이고 직원도 있었으면 내가 왕성의 활동을 할 텐데 라고 생각해서 직원 본거 한 번씩 주려고 그러면 만만치 않습니다. 다 돈이거든요. 아 기술적으로 한번 좀 손꾼 거 잘해서 한번 사보기도 하고 한간에 돌아가는 숫자도 한번 사보기도 하고 사주풀이로도 한번 사보기도 하고 마고잡이로도 한번 사보기도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사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조합을 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사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돈이 아니겠습니까? 이게. 그래서 그 돈을 3개씩만 맞춰서 이 3개가 당첨되고 다음에 또 다시 유료를 한다고 5천원짜리 받잖아요. 6등이 당첨되면은 그걸 또 사고 또 사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
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금액이 그래도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예, 그게 많이 될 수 있다.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. 지는 애는 적게 놓고, 네, 기다리지 말고, 상승 곡선을 타고 있거나, 이제 상승 곡선으로 진입하는, 네, 그러한 거에서 조합을 해서 해보자는 것이죠. 예.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또 지론에 누군가가 어디 많이 당첨됐다든지 또는 꿈해몽이라든가 네, 사주라든지 또는 한가지 그러한만의 선택 방법 네, 그걸 해서 또 복귀도 한번 해보고 아 이런 질이 이렇게 아 이리 있었구나 라고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근데 그게 진리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? 어쨌든 간에 그 중에 하나 기술적인 통계라도 제대로 한번 가지고 가보자 라고 하는 것이 예, 여기 약간 그 지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세액을 맞추자는 경우는 매주 사는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하나씩 당첨됐을 때 6등이 표가 늘어나기 때문에 많아질 늘어난 만큼 당첨 그래도 세액을 선택해보자. 나머지 세액은 또 운으로 자동으로 맡겨놓고 그런 개념이었습니다. 이번 주도 시간을 약간 내서 한 번만 조합을 해보도록 하시죠. 네, 꿈과 희망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